네, 안녕하세요. 텃밭요랑민입니다. 네, 작업을 조금 했습니다. 요 지지대를 1m 20짜리를 박으면서 요 지지대를 기준으로 뒤쪽으로 여기서 나온 아카시아 나무랑 이런 거를 잘라서 울타리식으로 이렇게 놓았습니다. 뭐 사람들도 접근을 좀 하지 말란 뜻도 있고,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무를 지금 뭐 처리할 아이고, 이놈 왜 이리 튀어나와 있냐.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. 이거를 어디 갔다가 차에 싣고 가서 버릴 것도 아니고,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경계를 이렇게 쌓고 있습니다. 뭐 숨이 죽고 좀 내려가고 이러면 이제 자리를 잡고 울타리 모양을 하겠죠. 저쪽에 있는 저 가시들도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, 여기 바로 담벼락 아래라서 여기는 이제 뭐 위나 뭐 음지 식물들, 작물들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한요 정도부터 요렇게 고랑을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물을 찾으러 한번 가봐야겠는데, 물이 좀 문제고요. 그리고 여기 산에서 내려오는 적지라서 이 하수구 밑으로 해서 여기를 파보면 물이 나올 확률이 좀 있어 보이는데, 일단 밭 정리하고 밭 모양 만들어 놓고, 밭 모양 만들고 이제 작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직 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를 한번 파봐야겠습니다. 파보고 물이 조금이라도 스며 나오면 그게 모이는 대로 통으로 옮겨 담는 식으로,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저 위쪽에도 물이 좀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. 하루 정도 작업을 했고요. 여기 말뚝 1.2m짜리를 그냥 살짝 박아놓고, 그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자른 나무들을 쌓았어요. 가시나무들하고. 어차피 요 경계까지가 땅이니까 요 사이를 땅을 한 요만큼 덜 쓴다 생각하고, 여기를 뭐 밖에 울타리를 칠것 아니라서 요렇게 작업을 했고요.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. 가운데 있는 것들 다 나무고요. 잡목들인데 뭐 뽑아내고 한다고 해서 요 정도까지는 해놨는데, 여기도 보면은 이제 여기 나무 있죠. 이런 식으로 그냥 위쪽만 일단 잘랐어요. 잘라서 여기 경계를 이렇게 쌓는 용도로 썼고요. 저 안에도 저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, 아직 이쪽도 많이 남았고, 쓰레기도 많고 한데 이거를 빨리 처리를 해야 쓰레기를 더 이상 안 버릴 것 같아요. 여기 한번 버려놓으면 쓰레기도 있으면 지나 오며가며 그냥 쓰레기들을 다 던져요. 쓰레기가 쓰레기를 부른다고, 끼리끼리 논다고 막참 쓰레기를 많이 부르나 봐요. 그래서 빨리 기본적인 정리를 하고 쓰레기를 한번 담아서 싹 버리고, 그러면 이제 쓰레기를 좀덜 버리겠죠? 그리고 여기 보면 나무가 심각하게 많죠? 이거 되게 두껍습니다. 일단은 이렇게 놔뒀어요. 뭐 근사미를 치거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되지만, 일단은 여기 나무 있다라는 정도 놔두고 다른 곳을 일단 밭으로 먼저 만들고, 주변에 보리를 좀 뿌리려고 합니다. 이게 보리라도 좀 뿌려놔야지 너무 황망하고 이래가지고. 네, 쓰레기는 한대 모았고, 자 일단 쭉 돌아보시면 이렇게, 저건 쓰레기 아니고 제가 갖다 놓은 거고요. 이렇게 테두리 보이시나요? 여기가 입구가 될 곳. 일단 저걸 주워다가 여기가 입구다라는 표시로 그냥 갖다 놨습니다. 좀더 깔끔하게 정리를 할 거고요. 여기에 아마 팻말도 붙일 겁니다. 제 유튜버 이름을 걸고 팻말도 붙일 거고, 협회 이름도 조그맣게 적고, 네, 그렇게 해서. 자, 여기 지금 아직 이런 큰 아카시아 나무들, 여기 이런 거 있죠? 이런 게 여기 곳곳에 있습니다. 여기 밑둥 보이죠? 저걸 다 캐내야 되는데, 일단은 그걸 다 캐내고 밭을 다 만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, 그리고 지금 12월인데 지금 아직 보리를 뿌려도 싹이 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, 요 가에 쪽, 요쪽 가시 있는 쪽은 보리를 좀 뿌려보려고 요렇게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. 여기 씨앗 좀 흩어 뿌리려고 삥 둘러서.
아무것도 없고 막 가시나무 있는 것보다 낫겠죠. 그리고 요거는 딱 보니까 감국처럼 폈던데, 예, 감국인지 상국인지 구분이 조금 힘들어요. 아, 보자. 얘 같은 경우는 상국이에요. 잎모양이 딱 끊어진 게 상국인데, 쟤는 잎이 다 져버려가지고 구분이 잘 안 되고, 얘는 그냥 상국이 아니라 그냥 국화. 이 안에 풀 정리하다가 새 포기가 있어서 요 밖으로 이렇게 돌려놨습니다. 꽃은 살려야죠. 자, 이렇게 해놔서 일단 보리 씨앗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. 네, 이제 보리를 이 가죽에 다 뿌렸고요. 상토 한 포를 나눠서 덮고, 그 위에 저는 이제 보통 저는 보리 뿌릴 때 땅을 대충 끌고 보리를 뿌리고, 그리고 이제 상토를 위에 살짝 덮고, 주변에 있는 이런 마른 잎들로 멀칭을 이렇게 합니다. 그러면 이 정도는 충분히 뚫고 올라오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물을 주면 되는데, 물을 전체적으로 다 주기가 힘들어서 처음에 조금 불려가지고 그렇게 주기는 이게 뿌리긴 했는데, 그래도 물을 좀 줘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물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.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아쉬운 대로 씨앗 뿌린 데라도 조금 이렇게 적셔주고 가야 될 것 같아서, 아, 이거 물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, 골치 아프네. 이걸로 뭐, 땅으로 못 들어갑니다. 이걸로. 근데 씨앗 뿌렸는 위쪽에 약간 습한 기운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뿔려서 들어가는 그게 빨리 안 마르고 그래도 발화를 하려고 할 건데, 이게 너무 건조해 버리면 아예 올라오지를 못하고 그대로 계속 있습니다. 비 올 때까지. 비 와서 조건이 되면 그때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늦은 감이 있어가지고 지금 빨리 올라오게 해야 되니까 물을 좀 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대충 한번 주고, 또 이제 올 때마다 또 여기는 계속 물을 이렇게 생수통 한 두 통 정도 들고 와서 다 나눠주고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